원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발 전력 수요 부족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 미국과 중국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이 원전 설비 용량을 최소한 3배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관심이 더 부각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중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역시나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후화된 원전도 많고 설비 비중이 좀 낮은 국가 중 하나였는데 원전에 대한 확대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설비 용량 57기가와트였는데 2030년까지 120기가와트까지 늘릴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6년간 2배가량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공개한 거죠.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원전 확대에 대한 계획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11차 전력수급 계획 실무안일 텐데 이 안에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가득 담겨 있지만 바로 소형 원전 AMR에 대한 신설 계획도 포함이 되면서 우리나라 앞으로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더 계속 이어가겠다. 그렇다면 좀 상승에 대한 여력이 가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준 상황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 안에서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원전에 쏠리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기대감이 가득한데 사실 5월 중, 5월 말, 6월 초에 이 원전 주가는 그리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원전 주가 최근에 단기 테마로 인해서 좀 관심이 쏠리긴 했습니다. 우리 동해 지역에 유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유전이 개발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보여지면서 그 관심이 원전에서 유전 테마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휘청한 흐름도 있었고 이렇게 11차 전기보훈 실무안에 포함이 되었는데 사실상 원전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원전을 새로 짓는데 최소 167개월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원전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준공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당장 시작한다라고 하더라도 2037년 이후에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너무 긴 호흡으로 투자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긴 호흡이라면 그 투자 사이클의 시작 지점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상으로 매력 포인트를 좀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이번 달 들어와서 원전에 대한 주가가 좀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여전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다가오는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이슈가 또 원전주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7월 체코 원전 이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전의 여름 체코는 뜨겁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30조 원의 대규모 원전 기다리고 있는 만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프랑스와의 대결에서 우리가 선점을 우위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지금 팀 코리아로 체코 원전 수주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목표는 온타임 위드인 버짓이라는 지금 모토로 경쟁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낮은 가격 경쟁력과 적게 공급할 수 있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우리는 프랑스 대비해서 건설비가 좀 많이 낮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건설비 한 기당 6조 수준을 잡고 있는데 10기 정도면 충분히 원전을 수주할 수 있다라는 목표치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체코 현지에서 터빈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지 제작, 납품이 가능한 상황에서 그 공급 능력을 더 한껏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7월까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끌어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흐름이 우리 7월까지 원전주를 어떻게 이끌어줄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바이넥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3.6% 이상의 상승을 타고 있고 보니까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이재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상승세가 이제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9% 가까운 상승 탄력이 나와주다가 지금은 약간 약세로 돌아서긴 했는데요. 일단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1월 달에 이제 셀트리온과 함께 CMO의 국산화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FDA에서 실사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일정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거의 임박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려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짐펜트라를 비롯해서 많은 바이오 시밀러의 약들을
선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기대감이 같이 좀 살아갈 수 있고 가장 셀트리온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보다도 지금 생물보안법이 시장에서는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CMO에 대한 고객사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커질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생물보안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마 투자자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게 그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저도 이제 이런저런 기업들을 봤지만 그 안에서는 좀 바이넥스가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전망이 되고요. 일단 FDA에서 실사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캐파라던가 그런 기대감적인 부분들은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좀 탄력이 나왔다가 살짝은 둔화됐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대로 조금 더 힘을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무난하게 뭐 1차 저항까지는 좀 돌파가 필요하겠지만 17,000원 500원 정도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 그 전에 3월 18일 고점이었던 18,500원 부근까지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돌파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뭐 선별적으로 흐름이 좋기는 하지만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쪽 관련된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저는 탑픽으로는 바이넥스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안 움직였던 전기차 오늘 움직이기 시작했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사실 바이오도 최근 들어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지은 대표님께서는 바이넥스 보자 뭐 17,500원 뚫어낸다면은 그 전에 전고점이었던 18,000원대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덕구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오리온인데 이 기업이 오늘은 약간 쉬어갑니다. 일단 이제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재고화류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탄력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는데 일단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재고화주들이 좀 주가를 올리고 있을 동안에도 사실 좀 뭐랄까 이 동안에 이제 인수를 했던 이 리가켄바이오 영향으로 때문에 이제 좀 거래가 좀 많이 적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제 좀 10만 원 선을 이제 돌파를 장중에 하게 됐는데 일단 오리온에 대해서 이제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인도 시장 공략을 이제 좀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초코파이 하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뭐 아 오리온 초코파이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인도 현지 분위기는 다릅니다. 인도에서는 국민 간식인 초코파이가 롯데웰푸드의 초코파이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오리온이 인도 범위에서 어떤 상품들을 냈느냐 이번에 뭐 비건 초코파이 그리고 이제 뭐 코코넛 맛을 출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인도 남부 이제 케랄라 지역에서는 이제 코코넛이 또 굉장히 또 특산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화 전략을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2021년도부터 해서 이제 인도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롯데웰푸드가 이제 과거에 초코파이 점유율을 80%까지 장악했던 게 지금 70%까지 후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이제 초코파이가 인기가 많았던 원인 뭐 망고맛, 살구맛 초코파이를 이제 거기서 현지 공략을 하면서 러시아 매출을 잘 만들었던 오리온이었던 만큼 이 노하우를 인도 시장에 접목을 했을 때는 상당한 탄력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닥터유가 또 이제 1,000억의 브랜드를 달성할지 여부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뭐 프로틴 바라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뭐 간단하게 뭐 식사를 대용을 할 수 있는 간식거리로서 이렇게 닥터유를 많이 좀 섭취를 하셨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연간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30에서 40%씩이니까 런칭 후에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제과 부분을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질소 과자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브랜드 괜찮고 영양은 괜찮은 간식으로서 우리가 섭취하는 부분에서는 이 오리온의 강점이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조정은 조금 일시적인 매물에 나오는 것은 이제 손바뀜의 영향은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의 탄력도 한 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리온의 꼬북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최근에 매출이 좀 크게 잡히고 있다던데 그래서 공장 증설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오리온은 일단 모멘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이재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광고 업종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네.
네이버 이제 취지직 관련돼서 네. 광고 종목들이 한동안 막 상한가에 안착을 하고 특히 이 광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시총이 낮으면서 좀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한번 이슈를 타면 관련주들 중에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종목이 두세 개씩 나오기도 하는 그런 좀 테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인 취지직이 13일이죠. 이틀 후부터 중간 광고를 도입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일단 중간 광고는 생방송이랑 다시 보기 시청 중간에 노출되는 광고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광고회사들이 수익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광고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구조로 좀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광고주도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좀 흐름을 보니까 그동안 뭐 EM넷, 와이즈버즈 이런 종목들이 이슈가 나왔을 때 좀 강하게 플레이디도 그렇고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상승세가 나왔다가 음봉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취지직이 처음에 플랫폼이 탄생했을 때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온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때 광고에 대한 수혜보다는 지금은 좀 약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테마송으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시장에서 더 강하게 이제 뒤에 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고 나서 오히려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셀 수도 있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그리고 변동성이 좀 커지는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진짜 내가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만 치고 빠지는 전략이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공략이 당일에 시장이 또 안 좋을 때는 이쪽으로 수급 쏠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실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완전 긍정적으로 보는 테마까지는 아니라서 아 이런 부분들과 이슈가 있었고 관련주들이 이렇게 해서 움직였구나 정도로 좀 참고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완전히 대세 상승은 아닌 걸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파리올림픽이 있으니까 맞아요. 광고도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었는데 일단은 계속 관심 업종에 넣어두시고 트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덕구 대표 그리고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